안녕하세요. 포마석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 극한 응용 문제가 떴어. 그렇죠? 극한 응용 문제. 극한 응용 문제는 수열의 극한이건 뭐 나중에 함수의 극한이건 뭐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극한 응용 문제는 무조건 1단계 변수 파악하세요. 2단계 해당한 변수에 관련된 식을 세우세요. 3단계 계산 잘하면 정답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핵심은 어디서? 핵심은 2단계 변수 파악한 다음에 2단계 해당한 변수에 관련된 식 세우기가 극한 응용의 핵심이다. 핵심. 자, 그래서 문제는 다음과 같아. 이번엔 그래프가 하나 조져 있어. 그림이 하나 조져 있는데, 오른쪽 그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원점과 an, an이네. an. an. an의 좌표가 있으면 en, n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일단 an 좌표를 한번 써볼까? 일단 요점 an, en, n제곱. 변하고 있지? 변하고 있는데 en, n제곱. 항상 x가 2n일 때 y는 n제곱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어. 그쵸? 저렇게 지난 직선을 l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 있던 요 직선이 바로 직선 ln이야. ln. ln. 자, 이 ln에 중심이 1사분면에 있는 원 cn, 중심이 cn, 다음에 여기 있던 이 직선 ln과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노란색 원, 이 원 cn, 네? 중심의 좌표를 an, bn. 이 중심에, 이 cn의 좌표가 an, bn. 이렇게 잡혀져 있어. 그쵸? 자, 이때 뭘 물었냐면,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이제 묶기 시작하죠?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뭘 물었습니까? 루트의 n제곱 플러스 4, 루트의 n제곱 플러스 4. 다음에 분자는요, 분자는 an 마이너스 bn. 네, 이것에 극한값을 묶고 있는 거야. 그쵸? 극한응용. 자, 이런 문제들 극한응용 상당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은 하나하나 선생님이 말한 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나가다 보면은 너희들이 안 되는 부분이 딱 체크가 될 거라고. 내가 뭐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풀었지? 라는 부분을 알면은요, 그 모르는 부분을 공부하면 되잖아. 그치? 이해가? 그러니까 그렇게 당황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안 되는 부분들을 체크해서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많은 문제를 통해서 정복해 나가다 보면은 극한 응용쯤이야. 그쵸?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 1단계 변수 파악. 항상 극한은 여기가 변수 자리입니다. n이 변수예요, n이 변수. n이 변수 1단계 변수 n 파악 땡. 다음 단계, 이게 중요하죠. 여기 있던 요 안에 있던 식을요, 누구에 관한 식으로 2단계? 예, 여기 있던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계산이면 끝나는 거니까. 봤더니 분모는 루트의 n 제곱 플러스 n에 관한 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자, 문제는 여기 있던 누구하고 누구, 여기 있던 an, bn, 얘네들이 누군데? 여기 있던 원의 중심에 x좌표와 y좌표 이거잖아. 그쵸? 이것들을 누구에 관한 식으로요? 예, 당연히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만 하면 그 다음에는 계산만 남는다. 그치? 이해가 지금까지는?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목적 잘 들어라. 우리의 목적은요, 이 원의 중심, 원의 중심 cn, cn 원의 중심 cn의 x좌표와 y좌표 요놈들을요, 누구에 관한 식으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따라서 an, bn을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야. an, bn을요,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돼. an, bn 모르는 게 몇 개? 두 개. 그러면 an, bn에 관련돼서 n은 들어가도 돼. 왜?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n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n은 그냥 이제부터 숫자 취급. 숫자라고 생각하고 변수는 an, bn. 모르는 거 두 개. 식 몇 개 필요하지? 식이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 갔나? 식 두 개 찾으러 갑니다. 자, 이 문제는요. 식 두 개, 조건식 두 개 찾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일단 가장 간단한 것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도 더 있다라는 거를 언급만 하고서 처리하도록 할게. 자, 일단 이 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원은 중심과 반지름, 쉣 접했으니까 수직. 그래도 쉣 접했으니까 수직이에요. 수직을 접했고, 아이 콧물 나. 야, 여기 있던 반지름 이리 같겠지, 그치? 당연히 같을 거야.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 자체가 모의 이등분선,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각의 이등분선. 시작. 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요놈과 요놈은 합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직각, 반지름, 이건 공통이니까 여기 있던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다. 합동, 그쵸? RHS 합동이에요. RHS 합동. 합동이니까 당연히 요 길이가 같을 거라고. 또 어떤 길이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게 될 거야. 이해갔지? 굿.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만데 지금? 얘가 수직이니까요. 이 좌표는 지금 그래프는 좌표야. an, 0이에요. 이 점의 좌표는 여기 있던 x좌표와 똑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 요 거리는요 an인 걸 금방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얘랑 지금 누가 같아요? 이 길이 같으니까 이거는 원점.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구할 수 있겠고. 그게 뭐랑 같다고요? 여기 있던 길이 AN과 같다고. 그쵸? 그러면은 AN에 관하시면 금방 나오네. 아, 첫 번째 솔브하기를요? AN입니다. AN.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요 길이요? 요 놈과 요 놈을 잇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에. 루트에. x2-x1의 완전제곱, en-0의 완전제곱, 4n제곱 더하기 y2-y1의 완전제곱, n4승 이렇게 떨어져. 그렇죠? 자, 우리의 목적이 뭐였죠? 우리의 목적이 여기 있던 an과 b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an을요? n에 관한 식으로 잘 표현했잖아. 굿굿굿. 그래, 이제 식 하나만 더 필요해. 식 하나 더 필요한데 그 식은요 여기 있네요.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요게 지금 반지름인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 사실은 요 높이가 지금 애드르르 이 높이가 지금 뭐야? BN이죠. 이게 1, 3면에 있는 점이니까 이 BN 자체가 곧 높이야. 높이자 곧 뭡니까? 반지름이죠. 그렇죠? 이해 갔나? 따라서 이 반지름의 길이, 이 길이가 이번엔 이 길이가 지금 BN이라고. BN. 그죠? 근데 이 길이랑 뭐랑 같아요? 얘랑 이 길이도 당연히 같으니까 이번에는 요 놈과 요 놈을 잇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얼마나 같다? BN과 같다. 땡! 그러면 식 하나 더 나오잖아. 이해 갔죠? 두 번째 식이야. CN과 AN을 잇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루트에 an 빼기 en의 완전제곱 다음에 더하기 bn 마이너스 n제곱의 완전제곱. 이게 뭐야? x2-x1의 완전제곱, y2-y1의 완전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뭐랑 같다고요? 예, 여기 있던 bn과 같다고. 따라서 an, bn에 관한 식, n은 그냥 숫자 취급하면 돼.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n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 식을 잘 정리해서요. an 자리에다 이걸 넣어주면은요, 이제 bn도 우리가 n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가 띵킹 끝. 왜? 우리가 원했던 대로 미지수 두 개, an, bn 두 개, 식 두 개 나왔잖아. 그쵸? 요놈 잘 정리합시다. 루트 꼴배시니까 양변 제곱해. 제곱해주면요, 날리고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요 안에 그 전개해주면 an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두 배 앞뒤 끝. 4 곱하기 n 곱하기 an 더하기 4n 제곱. 뭐 한 거야? 이거 완전 제곱한 거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배 앞뒤 것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뒤에 것도 마찬가지 더하기 bn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배 앞뒤 것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떨어져요. 뒤에는요 이제 요거 bn 제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봤더니 얘는 안녕 날아가 버리네. 우리의 목적이 누구라고? 우리 목적이 지금 a는 알고 있고 bn 어디서? bn 여기 있잖아. 여기 요 b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다. 그치? 갖고 와서요 일단 마이너스 2n 제곱 bn을 넘깁니다. 우면 넘기면은요 다음과 같아 2n 제곱 곱하기 bn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에 떨거지들 이것들을 딱 정리해 주는 건데 다시 한번 써주면 an 제곱 빼기 얼마야? 4n 곱하기 an 다음에 더하기 4n n4승 더하기 4n 제곱 이렇게 나와있죠. 아, 산수. 자, an 제곱이요. an이 이거였잖아. 이거 좀 정리해 줄까? 이거 정리해 주면은 여기서 n 제곱은 묶을 수 있죠? 튀어나오면은 n 하고요.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하니까 4 이렇게 돼요. 그렇죠? n 제곱 묶어서 n 제곱 루트 밖으로 탈출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요거 제곱해주면 말이다. 제곱하고 가로 벗어나는 거니까 요 놈은 일단 an 제곱은요. n 제곱하고요. 루트 벗어나 n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다음에 마이너스 4n은 다음에 an이 뭐야? 저거죠? an이 요 놈이니까 4n 곱하면은요. 4n 제곱 다음에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4 잘 써라. 더하기 얼마? n4승 더하기 4n제곱. 아직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이미 목소리가 좀 그렇지. 양해해 주길 바란다. 자, n4승 2n4승이에요. 끝. 아, 4n제곱 더하기 8n제곱 떴어요. 마이너스 4n제곱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 여기까지 1달락 다 왔죠? 우리의 목적이 이제 뭐야? 일단 bn을 n에 관한 식으로 양변을 2n제곱으로 나눠주면요 이제 bn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지네. 따라서 bn은 2n제곱으로 나눠줍니다. 2n제곱이면 n제곱 되겠고요. 나눠주면요, 4만 남아요. 그쵸? 2n제곱 나눠주면 마이너스 2 루트에 n제곱 플러스 이렇게 1달락. 야, 우리의 목적이 끝났어, 이제. 일단, bn, 누구에서요? 여기에서, 누굴 빼주는 거야? 예. 네, 요거 빼주면 되겠죠. 아니, 미안. 쏘리. 여기에서, 요거 빼준 게 분자지, 그치? 됐나? 산수 시작. 마무리 계산. 리미트, n 이퀄 1 들어갈 때 2단계 끝나고 3단계다, 이제. 그치?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가 분모에 있었고 분자는요 샷
나가서 여기에서 이거 빼주는 거니까 빼주면 플러스 n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4 하고 빼주면은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2배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빼기니까 마이너스 괄호로 n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1달러 됐어요. 그쵸? 자, 여기서 이거 공통이수니까 묶어주면은요, 묶어주면은 n 플러스 2만 남겠고, 한 번 더 정리. 얘는요, 리미트 n 이퀄 무한 들어갈 때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4 분자, 저 앞에 있던 것 중에서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묶어주면 남는 거는 이제 앞에 건 n, 뒤에 건 2, 뒤에는 마이너스 괄호하고 n 제곱 플러스 4. 약분 가능하네 이거, 그쵸? 요건 이렇게 약분 돼버리고, 요건 약분하면은 사실은 요거는 루트 n 제곱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이니까 이렇게 남아. 마무리 리미트 n 이퀄 무한 들어갈 때 남는 건요, 앞에 거 이제 약분되고, 아이고 n 플러스 2만 남고요. 다음에 뒤에 거는요, 요거 하나 약분되고 루트에, 아마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쵸? 봤더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1차 동급의 무한대야. 따라서 뭐가 필요해? 분자의 유리화. 마무리다, 이렇게 되는 마무리. 자, 리미트 n 이퀄 무한 들어갈 때 동급의 몰라 빼기 몰라 최악이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를 분모에 곱해주면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얼마야? n 제곱 플러스 4. 분자는요, 이제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해주면 n 제곱 플러스 얼마? 4n 플러스 4죠. 마이너 뒤에 거 제곱해주면 n 제곱 플러스 4인데 이거 안녕 이렇게 나오네, 그치? 자, 이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야. 1차 됐어요. 1, 4, 2분의 4, 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답은 그래서 얼마야? 예, 4번이 정답. 좀 어려웠죠, 그쵸? 길었었는데, 산수가 좀 길었었는데 사실 핵심이 이거야. 자, 1단계 변수 파악하세요.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여기 있던 요놈을 해당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항상 관건이라고. 변수를 표현해야 돼, 표현. 요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됐어. ANBN이 뭔데요? 이 원의 중심에 X좌표, Y좌표. 이걸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N은 있어도 좋아. 근데 ANBN이 몰라? 이 모르는 것들 N으로 표현하려면 미지수가 두 개라고 생각하라고. 왜 ANBN을요, N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ANBN과 N에 관련된 식 몇 개? 두 개가 필요해, 두 개가. 봤더니 제가 간단한 거요? 아, 이 길이가 AN이네. 요 길이 두는 세월에 AN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일단 AN을요 N에 관한 식으로. 다음 식 하나 더 필요한데, 요게 반지름 요 길이가 요 길이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또 뭐다? BN이다 라고 해서 식 두 개 나와서요, 이제부터는 산수죠. 잘 정리해서 있던 AN 자리에다 이걸 대입해가지고서 정리하면 BN도 N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AN과 BN을요 다 알았으니까 위에다가 대입한 다음에 3단계 극한 계산해주면 정답 나온다 이거지, 그치? 이해갔지? 오케이. 자, 잠깐 돌아와서 마무리. 야, 여기에서요, 이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선생님은 지금 얘랑 같아, 이거 같아, 이거 식 두 개 뽑아냈는데, 사실은 단원 같은 것들도 다 가능해. 여러 가지. 얘기만 해줄게. 시간 관계상. 야, 이런 것도 가능하죠? 뭐 가능할까? 이런 거. 뭐가 가능해? 젠장. 이런 거 봐. 요게 사실은 LN이 이런 직선이야. 얘는 EN, N 제곱이니까 Y 콜 원점 지나잖아요. Y 콜 MX라고 할까요? 길기 M. 여기다가 EN 넣고 N 제곱 넣어주면은요,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눠주면요, 2분의 N, M은요, 2분의 N, 2분의 N 나오네, 그쵸? 얘가 지금 기울기가 2분의 N인 그런 직선이라고. 기울기가 2분의 N 직선. 따라 여기다가 항상 EN 넣어주면, X 대신에 EN을 넣어주면 이 약분되고 N 제곱 맞잖아, 그쵸? 그니까, 이런 직선이 바로 직선 LN이에요. 따라서, 여기 있던 원의 중심, 여기서부터 이거 EY하고 넘긴 다음에 NX, 마이너스 EY는요, 일반형 바꿔놓고,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는 거리 공식 있잖아? 그 거리가 뭐랑 같다고요? 예, 비행과 같다. 그렇게 해도 식 나오겠죠, 그쵸? 제 말 이해가? 이해가지? 또! 안 되면 이제 공부가 덜 된 거야, 도형 관련된. 또 이것도 가능하죠? 쉐라! 이거 봐! 이거를 법선. 이 법선을 아직 구할 수 있겠냐고?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수학 공부한 게 얼만데? 그치? 왜? 여기 있던 직선의 길이가 지금 2분의 n입니다.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요, 역수에다 부호반대 마이너스 n분의 2가 바로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야. 이 기울기를 갖고요, 2점 2n, n제곱 지난 직선의 방정식 써볼까? 얘는요, 얘는 항상 y-n제곱 정점을 지난 직선 x-2n 잘 써라 이 젠장.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n분의 2요. 이 빨간색 직선은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여기다가
ANBN 쌀롱쌀롱 넣어주면은요, 네, 성립해야겠죠. 맞잖아. 또 이것도 ANBN 관련이 나오고 싶단 말이지. 마무리 하나 더. 이건 좀 심각하긴 한데. 여기까지는 설마.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 있다, 이게 지금 이게, 이 가계 2등분선이에요. 가계 2등분선. 가계 2등분선이니까요, 두 직선의 가계 2등분선 파란색 직선 구할 수 있죠. 그 직선이 또 AN 컴파 BN을 직선관계에서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식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개? 두 개! 두 개만 갖고면 된다. 선생님이 가장 간단하게 두 개 갖고 왔었으니까, 나머지 것들도 한번, 한대 하면은 선생님이 지금 풀어준 게 가장 간단할 거라고. 왜? 나머지는 좀 계산이 복잡하거나, 또 식을 세워가지고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요. 만만치가 않아. 하여간에, 이런 저런 것도 식센 숫자까지 체크해 두시고, 극한의 응용! 할 수 있죠? 반복해서 꼭 섭렵해 나가기를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